미군의 철수 결정 이후 수도까지 내어주며 탈레반에 정복당한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가 이어지고 세계 최강 미군조차 블랙호크 헬기와 같은 고급 자산을 버리면서까지 퇴각하는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치밀한 작전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성공적인 퇴각 작전을 수행한 곳이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공군입니다. 혼란의 전국에 쌓인 아프가니스탄. 이미 자국민인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과 교민은 모두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 사업에 협조하였던 아프간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탈레반 세력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그들은 외세 결탁자들이라는 명목 하에 타국 정부와 협력한 자들을 탄압하고 있었죠. 실제로 공공연하게 한국에 협조한 자들의 신변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 주 아프간 대사는 현지인 대사관 직원들을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으며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협조한 아프간 현지인들을 대한민국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취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있지만 후송 대상을 차치하고 제가 주목한 것은 대한민국 공군이 수행한 미라클 작전이었습니다. 기존 이들을 후송하기 위해 민간기를 투입하라 하였지만 예상보다 빠른 수도 함락으로 인하여 상황이 급반전되어버립니다. 탈레반이 공항을 장악해버려 아무리 외국인일지라도 공항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후송 대상이 아프간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함은 물론 심지어 최악의 상황 항공기가 격추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민간 항공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군이 투입되기로 하였고 군용기를 투입하게 되는 군사작전으로 형국이 바뀌게 되었죠. 미라클 작전은 8월 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언론사에게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엠바고를 걸었기 때문에 민간인인 우리는 그 작전의 진행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보도가 나갈 경우 공항에 현지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탈레반에게 작전이 누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작전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단계는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여 군 수송기를 기항시키는 것, 2단계는 군 수송기를 적시에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투입하여 탈출 대상자를 중간 기항지로 이송하는 것, 3단계는 대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단계를 위해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등 아프간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한 최단거리 항로 우방국들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C-130J 허큘리스 수송기 2대와 KC-330 MRTT 공중구급기 한 대를 급파하였는데 이 수송기들은 한국에서 아프간까지 무착륙 편도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공항에 착륙, 2단계 작전에 맞추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을 공항에 적시에 집결시키는 것인데 수만 명이 몰려 압사사고가 나고 있는 절망의 길이라 불리는 카불 공항의 카오스 상태와 탈레반의 검문으로 인해 가장 까다로운 작전이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작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군이 고안해낸 방법을 수용,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이들을 공항이 아닌 인근 특정 장소에 미리 집결시키기로 하였고 버스를 동원하여 단숨에 이들을 공항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수송기들이 파키스탄에서 카불 공항으로 진입하였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공화기로 격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많은 인원과 짐을 실어야 함에도 회피기동이 불가능한 공중급유기를 제외하고 플레어와 회피기동이 가능한 허큘리스 2대만 투입될 만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죠.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은 카불 공항의 상황을 고려 단순히 수송기만 보낸 것이 아닌 대한민국 최정예 공군 특수부대 CCT를 동행시켰습니다. 제 컨텐츠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은 일명 공정통제사로 아군의 거점이 없는 적지에 선제적으로 투입되어 공항을 장악하고 우리 항공기에 대한 관제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부대로 적지를 점령해야 하기에 엄청난 전투력 역시 겸비하고 있는 소수 정예부대입니다. 이번 작전에 있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하고 투입되었는데 아프간과 우리나라의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위협하에 카불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부대였던 것이죠. CCT 대원들은 카불 공항에서 현지인들에 대한 경호 및 안정적인 이착륙을 지원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자녀들을 돌보기도 하는 등 무시무시한 전투 능력을 보유한 특수부대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린아이들도 대원들의 첨단 무기와 멋진 복장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와 함께 놀아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치밀한 작전 계획 하에 수송기 2대는 적시에 공항에 진입한 현지인들과 조우하였고 순차적으로 파키스탄 공항으로 이들을 이송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과 그들의 짐을 싣다 보니
오히려 군용 물품을 최대한 버리는 등 이륙 가능 중량인 23,000kg에 불과 170kg을 남기고 적재하는 목숨을 건 작전을 행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기존 427명이 이송될 것으로 예정되었었으나 본인의 의지나 제3국을 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390여 명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이는 계획의 100% 가까운 인원을 이송시킨 것으로 미라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한 작전이 되었죠. 대한민국 공군의 기적과도 가까운 미라클 작전이 더욱더 돋보이는 이유는 다수의 국가가 이송 작전을 벌였지만 강대국 중에 하나인 독일은 수송기에 10명도 태우지 못했고 벨기에는 한 명도 태우지 못하고 작전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여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행보가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전의 실체를 철저히 숨겼던 우리나라 공군과 달리 일본의 자위대는 자국 공항에서 대대적인 사열 행사를 진행하고 현지인들을 자력으로 공항까지 오도록 한 것이 패착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로 인해 탈레반은 일본의 작전을 조기에 간파하였고 현지인은 물론 일본인까지 공항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물론 아프간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신속히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또한 하루만 늦었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미라클 작전이 성공한 지 12시간 만에 탈레반은 모든 아프간인을 예외없이 출국 금지시켰으며 이륙하던 이탈리아 수송기는 총격을 받고 카불공항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치밀하고 신속한 작전으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성공적인 탈출 작전을 수행한 부대가 바로 대한민국의 공군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는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의 합동작전이었는데 파키스탄에 무관으로 파견되었던 육군 허진영 대령은 모친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미라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타국 항공기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현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작전의 베이스 캠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죠. 허대령의 가족 역시 나란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귀국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그 군인의 그 가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미라클 작전은 아덴만 여명 작전에 이어 대한민국 군사력의 강력함을 다시금 보여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6.25 전쟁을 겪으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하였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혈맹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였고 대상이 난민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친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확실히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있는 미국이란 혈맹이 철수하게 되면 대표적인 공산국가들의 위협에 몰려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역시 탈레반 세력화에 짓밟히고 있는 아프간과 다를 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세계의 강대국들이 실패하는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한 대한민국 공군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